그 다음에 잘했다. 잘했다라는 의미로 축하하거나 상대를 칭찬한 경우에는 뭐 you did it, you did a good job 있네요. You did a good job.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You are pretty good. Pretty 꽤란 뜻으로 쓰였죠. 여기선 꽤 잘했어. You're doing well. 잘하고 있네. You did a fine job. Great. Well done. Bravo.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I'm sorry는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말로 미안합니다에 해당되지만, 그러니까 뭐 sorry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설명하네요. sorry는 미안한 뜻도 있지만 유감스러운 이런 뜻도 있고, I'm sorry to hear 뭐 어떤 소식을 들어서 유감스럽다. Okay. Sorry, I'm afraid I can't. 거절할 때 뭐. 그다음에 That's too bad. 뭐 그거 참안 됐다. That's terrible. 그거 참 끔찍하구나. That's really sad. 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건뭐 That's terrific. 이거는 terrific이 뜻이 great이기 때문에 이거는 훌륭한, 멋진 이란 뜻입니다. 이건 그참 멋지구나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terrible하고 terrific하고 terrible은 끔찍한 이란 뜻이죠. terrible하고 terrific하고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축하할 때 congratulations on, please accept my congratulations on. 다음에 뭐 얘들 뒤에다가 뭐 winning 같은 동명사 오는 거. 명사가 오면 되는데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 You did a good job. 잘했어. You're doing well. 잘하고 있는 중이야. 뭐 great. 훌륭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I'm sorry to hear 뭐뭐 들으니까 유감이다. 그 다음에 뭐 I'm sorry to 부정사도 되지만 이런 것도 다 있죠. I'm sorry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 Sorry, I'm afraid I can't.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고요. That's too bad. That's terrible. That's really sad. 그래서 핵심 체크 풀어보시고요. 어휘 파트 핵심 체크는 없었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정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What's up? My smartphone is broken. I'm very upset. 뭐 이런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 스마트폰 고장났는데 엄청 화가 났어 라는 뜻이고, I'm upset은 난 속이 상한다, 뭐 화난다 라는 뜻으로써 불쾌하거나 불만스러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감정을 나타낼 때는 뭐 I am 뒤에 감정 형용사 오면 되겠고, I feel 뭐 I feel upset 뭐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 형용사가 좀 많이 알아두면 되겠네. 좋네. upset, happy, proud 자랑스러운, nervous, 뭐 불안한, 긴장된, scared, 겁먹은, excited, 뭐 pleased, 기뻐하는 이죠. satisfied, 만족한, worried, bored, 그 다음에 disappointed, thankful, delighted, 기뻐하는, happy, 이렇게. Delighted, depressed, 우울한, embarrassed, 당황한. 어휘니까 어휘를 챙겨두시고요. Depressed, 우울한, embarrassed, 당황한, delighted, 기쁜, pleased, 기쁜. 뭐 나머지 뭐 감정 형용사들은 다 아는 거죠. Disappointed, thankful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I'm proud of 뭐뭐. 뭐 여기엔 명사가 오겠죠. 명사
뭐 여기다가 I'm proud of myself 이런 식으로 난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또는 뭐 I'm proud of 뒤에다가 뭐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You are winning. 오케이. 이거 동명사고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지. 네가 금메달 딴 것이 자랑스럽다. I'm proud of you winning the gold medal. 의미상의 주어. 오케이.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감정을 표현할 때 I'm glad. I feel 뭐 embarrassed. 난 당황스럽구나 이 말이죠. I feel embarrassed. I feel depressed. 우울하다. I feel delighted. 기쁘다. 그리고 뒤에 that과 함께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얘기한 다음에 that절을 갖다 붙이면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at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겠고요. 주어 동사가 올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that절로 표현되는 겁니다. that절이 왜라는 그래서 뭐 I feel embarrassed that you 뭐 didn't come 이런 식으로 I was embarrassed. I felt embarrassed that you didn't come. 네가 안 와서 나좀 당황했어. 뭐 이거 I felt embarrassed that you didn't come. 이때 접속사 that은 대부분 생략해 버린다. 예, 그래서 했던 거 정리해 보면. I'm upset that, I feel upset that, I'm worried. I feel worried. I'm glad. I feel glad. 그 다음에 I'm delighted. 뭐 이외에도, 당황하니 뭐였어요? 당황한. 이런 embarrassed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족한. 이런 것들. 만족한. satisfied였죠? satisfied. 그다음에 요 반대말 실망한 disappointed 뭐 이런 것들 어휘들 챙겨 두시고요. 핵심 체크 숙제.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 대화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거나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오케이. 보이하고 콜이 대화하고 여자 이름이 수죠. 그래서 수, you look excited. What's up? 너 많이 신나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I was elected as class president. I'm so excited. 내가 선출됐다. 반장으로. 너무 신나. That's wonderful. 멋지구나. Congratulations. 뒤에 뭐좀더 붙일 수 있죠. Congratulations. 축하해. Thanks. I'm really happy to have a chance to work for my class. 그래서 나의 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로 행복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들 쭉 표시해 보면, what's up? 무슨 일이야? 그다음에 뭐 룩 뒤에 형용사 뭐 이런 거 보겠죠. 그다음에 I was elected. 내가 선출됐다. 뭐 be elected as 보고 있고요. I'm so excited. 엄청 신나. That's wonderful. 그다음에 congratulations 뒤에 생겼을 때 알아보겠고요. Thanks, I'm really happy to have a chance to work for my class.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 신나 보인다. 뭐 이런 표현. 그쵸?
신나 보인다. 룩 뒤에 형용사어, 그 다음에 ED형 와야 되겠죠. 그래서 2형식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왓츠업 무슨 일이야 이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Is there? Is there anything exciting? 신나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What's up? Is there anything exciting? 그 다음에 be elected as 수고라고 볼수 있겠죠? Be elected as 뭐뭐로 선출되다. Elect 선출하다, 뽑다란 뜻이고요. Elect AB라는 5-1 형식의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Elect AB 하면 A를 B로 선출하다인데 지금은 수동태니까 나는 선출된 거죠. 반 친구들에 의해서 뭐로?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as 뒤에 as의 뜻이 뭐뭐로서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할때 뭐뭐 하는 동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뭐뭐이기 때문에도 있었죠. 여기서는 뭐뭐로서 반 클래스 프레지던트로서 뽑혔다. I'm so excited. 엄청 신난다. That's wonderful. 그거 참 멋지구나 뜻이고요. 뭐 that은 you're being elected as class president. 네가 반장으로 뽑힌 것은 wonderful하구나. 그러니까 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you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동명사 처리해서 being elected. You're being elected as class president. 네가 반장으로 선출된 것은 is wonderful.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on your being elected as a class president. Congratulations on your being elected as class president. 네가 반장으로 뽑힌 거 축하해. Thanks. I'm really happy. 정말 행복해. To have a chance.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부사적 용법이고 그다음에 앞에 감정 형용사가 있으니까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To have a chance.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그 다음에 chance 같은 경우에는 뭐 a chance는 an opportunity로 바꿔 쓸수 있죠. opportunity. To have an opportunity. Opportunity, chance. Chance, opportunity. 둘다 기회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o work for my class. 나의 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기회를, chance를 have 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To work for my class. 뭐 일할 기회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특별한 거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하고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반장으로 뽑힌 애는 수고요. 그 다음에 남자애가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죠.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오케이. 먼저 보이가 먼저 얘기하죠. Sue, you look excited. What's up? What's up? 무슨 일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수가 여자애가 이제 내가 뽑혔어. 뭐로? 난 정말 신나.
그래서 거리 I was elected. 그 다음에 학급반장으로서 전치사 as 꼭 쓰시고요. As class president. I was elected as class president. I'm so excited. 난 너무너무 신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나는 기쁘다 고맙다 한 다음에 아, 아니지 아니지 아 잘됐다 축하하는 건 아주 축하하는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you're being elected as class president is wonderful. That's wonderful. Congratulations on your being elected as class president. 네가 된거 축하해. 그랬더니 축하했으니까 고맙다 해주고 그 다음에 기회를 가지게 돼서 행복하다. 그래서 여자애가 Thank you. I'm really happy to have a chance. 찬스는 찬스인데 뭐할 찬스? To work for my class. 나의 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have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Sue was elected as class president. 맞죠? 그 다음에 The boy and this Sue. The boy는 뭐 수를 앤디 하면은 부러워하다 이런 뜻인데요. 부러워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틀렸고요. TF. 오케이. 그다음에 listen and talk C. 자, 보이하고 워머니 대화합니다. 남자아이하고 뭐 어른 여잔가 봐요. 그래서 요분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또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